켜. 누나. 누나가 너무 빨리 들어온 것 같아. 앞에 호흡을 좀 더 잡아봐. 네. 애진과 빌마의 와일드 웨스트 나이프쇼. 보고 싶어. 나도. 자, 와일드 웨스트 붙여봐. 네. 와일드 웨스트 나이프 이러지 말고 와일드 웨스트 나이프쇼. 그리고 너무 빨라. 아직도? 너무 빨라. 아, 이거 심하게 느린데? 이렇게 해봐. 마지막으로. 그거는 웨스트 나이프쇼가 보고 싶다는 것처럼 들려. 네. 그거 맞아? 아니지. 다시 가자. 준비. 아빠가 그러셨잖아. 누나 하기 전에 네. 호흡을 넣어볼래? 숨을. 숨을 한번 쉬어. 누나 이렇게. 자, 지금 제일 낫긴 한데 누나는 죽으면 안 돼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 네. 네모까지 살아야 네가 슬픔을 훅 주네. 네. 누나는 죽으면 안 돼라는 말이 더 슬플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됐을 때 슬픔이 들어오겠지. 슬픔의 코드가. 그 다음에 웃음에 괜찮을 거야. 웃음은 좀 더 그거 괜찮은 척 더 해봐. 그래서 정확하게 웃음이 들어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치르게 빌마의 유성은 이거는 띄워주는 말이야. 띄워주는 말. 칭찬의 말이처럼 들려야 되니까 오 삼성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이야. 오 이렇게 치르게 빌마 이렇게 들려야 돼. 네. 자 그것만 다시 가고 지금 느낌은 제일 괜찮았어. 네. 다시 하나요? 한 번만 더 가보자. 준비. 큐. 누나, 아빠가 그러셨잖아. 누나, 아빠가 그러셨잖아. 고개사는 힘든 호흡이라고 했잖아. 근데 전체적으로도 있잖아. 네. 사실 전체가 힘든 거지. 네. 근데 여기 힘들고 여기 부분 포인트가 되긴 되지. 네.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가 뒷대사를 실어줄 수 있지. 아빠 그러셨잖아. 고개사는 이렇게 한 번 더 찍어주면 여기 힘들고 관객들 앞에서 보여드리자. 여기는 요 말이 되겠지. 공허해. 요 말을 치는 의미가 좀 없어 보여. 근데 왜냐면 네가 여기에 임팩트 많이 줘서 그래. 근데 사실 이거 하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거지. 네. 아빠의 말을 인용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빠 그랬잖아. 거기서는 관객들 앞에서 화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나의 고개를 보여드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임팩트 들어가요. 그리고 4단 고개. 내가 다 나와. 여기 부연 설명이었지. 네. 싫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 나오면 같이 하자고 그러기도 했었잖아. 그러면 또 같이 하자고. 와일드 웨스트 나이프 쇼. 이거는 뭔가 상상해서 이 아름다운 이런 쇼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 그 떠올리는 것보다 누나를 푸시하는 힘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네. 인용할 뿐이야. 짐과 빌마의 와일드 웨스트 나이프쇼 어때? 이렇게 네. 줘야지 이게 네가 스스로 꾸미고 앉아있는 에너지보다 그게 더 커. 치르게 빌마의 유성은 치르게 빌마의 유성은 이렇게 칭찬받아. 치르게 빌마 네. 이게 자꾸 빌마를 찍잖아. 중알보다 빠르잖아. 누나는 이것도 너무 연결돼. 중알보다 빠르잖아. 네. 크게 제일 보고 싶어 나도 해서 누나가 그런 모습이 보고 싶어가 좀 더 의미가 전달이 되려면 제가 어떻게 대사를 하는 게 좀 힘들어질까요? 던져주는 말인가요? 여기 감정은 버려봐 일단 처음으로 와일드 웨스트 나이프 쇼를 계속 네가 연결하려고 한다. 네. 사실 네가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감정을 버리고 여기서 누나의 말을 정확하게 들으면 이 감정이 사실 나올 거야. 누가 그런 걸 보고 싶어 한다고 뭐 네. 보고 싶어 나도 뭐 이렇게 주면 좀 네. 낫겠지.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네가 계속 네가 잡고 있어서 그래. 네. 사람이 지나간 말을 계속 네가 잡고 있어서 그래. 네. 버리고 누나의 말을 새롭게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어. 네. 자 읽어보세요. 누나
아빠가 그러셨잖아. 고개사는 관객들 앞에서 화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나의 고개를 보여드리자. 내가 다 나으면 같이 하자고 누나가 그랬잖아. 잘하는데? 아 그래요? 그 네모까지 사람 띄우지 말고 붙여봐. 네. 누나는 죽으면 안 돼 하고 네모까지 살아가 붙어야 예쁠 것 같고. 네. 괜찮은데? 아, 요것만 신경 쓰자. 아, 네. 얘가 하고자 하는 말. 네. 이 아이가 원하는 거. 누나의 고개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네. 거기에만 포커스 조금 실리면 조금 그 느낌만 더 나면 될 것 같아. 네. 자, 가볼게요. 준비. 누나의 고개를 보여드리자. 그러니까 거기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 아. 지금도 느낌 괜찮긴 한데. 네. 관객들 앞에서 화내면 안 된다고는 그냥 블라블라고. 네. 그러니까 누나의 고개를 보여드리자. 여기가 지금 진심이죠. 네. 진심의 퍼센테이지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누나, 아빠가 그러셨잖아. 고개사는 관객들 앞에서 화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 죽어가는 와중에 네. 누나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누나의 고개를 보여드리자 하면 누나의 무슨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뭔가 좀 걱정한다든지 그건 아니라든지. 내가 다 나으면 같이 하자고 누나가 그랬었잖아. 진과 빌마의 와일드 웨스트 나이프 쇼. 그래서 누나를 계속 푸시하고. 그런 걸 누가 보고 싶다고. 보고 싶어 나도. 마지막으로 하면 누나가 안 들어줄 수가 없겠지, 그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괜찮을 거야. 치르게 빌마의 유성은 초반보다 빠르잖아. 까지 푸시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누나가 알겠다라고 들어. 네. 그러면 네가 안심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마음 정리 다 한 호흡 넣어주고 아, 잘 됐다. 드디어 잘 됐다라고 호흡 정리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나는 죽으면 안 돼? 네모까지 살아는 따로 던져줘. 네모까지 살아. 자, 지금은 코멘트 신경 쓰느라고 네가 가져가는 감정이 다 놓쳐져서.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캐치하려고 하는 거는 맞긴 맞아. 네. 이거보다 1.5배는 길이가 늘어야 돼. 네. 너무 빨라 지금. 네. 천천히 코멘트를 지키면서 네 거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지. 네. 네 거 버리고 거기다 치면 안 돼. 네. 누나의 고개를 보여드리자. 자, 지금은 처음부터 티가 너무 많이 나. 사실은 내가 꽁꽁이가 따로 있어, 이거. 그러니까 누나의 고개를 보여드리자 때 쓱 나오기 시작해야 돼. 네. 네모까지 살아. 오케이, 지금도 괜찮았는데 네. 딱 한 군데. 네. 누나는 죽으면 안 돼, 너무 빨리 나와. 아. 그러니까 치르게 빌마의 유성은 총알보다 빠르잖아. 누나는 천천히 나와야 돼. 완전히 끊어지고 이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여기다 호흡 막 지저분하게 넣으려고 하지도 마. 네. 슬프게 칠 필요도 없어. 아. 말 자체가 슬프니까. 자, 이것만 신경 써보자. 여기 퍼즈만 늘려. 준비. 오케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아빠가 그러셨잖아. 거기서는 어디 있어? 방금 은비가 한 거 아니야? 태인님. 네가 했어? 네. 응? 진짜? 네.